안녕하세요. 오리강산 야생아입니다. 야생아꾼님들, 오리강산 그라스 종류, 억새, 스쿠령 종류 오늘 마지막 할인으로 올해는 끝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라스 종류 이렇게 가을 정원에 억새 그라스 키우실 분들 팜파스 그라스, 핑크 물리, 그린 나이트, 모닝라이트 등등 오늘 마지막 이벤트 올해 심으실 분들 올해 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알보 몬스테리아 또 희귀 식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11일 목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꽃무는 문자로만 받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는 010-6284-8558번이랍니다. 택배비는 꽃님들 4,000원이랍니다. 오늘 꽃 주문하시면 내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꽃님들 오늘 꽃 주문하시면 내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알보몬스테리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알보몬스테리아 25만원이랍니다. 이 아이는 1번 알보몬스테리아입니다. 1번 알보몬스테리아 첫 번째 잎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잎들, 그리고 얘가 세 번째 잎이랍니다. 세 번째 잎, 지금 얘는 바로 신엽이랍니다. 신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보몬스테리아입니다. 1번 알보몬스테라 25만원이랍니다. 모든 꽃은 입금 순서에 따라 마감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몬스테라들이 1번 몬스테라입니다.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25만원입니다. 이렇게 꼭 1번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세 가지 알보 몬스테리아가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잎, 두 번째 입장, 그리고 세 번째 입장, 아주 잘 찢어져 있습니다. 아주 잘 찢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입장, 그리고 줄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기. 이 아이 1번 알보 몬스테리아 25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2번 알보 몬스테리아입니다. 2번 알보 몬스테리아 8만원이랍니다. 2번 알보 몬스테리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 잎, 이제 신엽 막 나오고 있습니다. 신엽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2번 알보 몬스테리아 8만원이랍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3번 알보 몬스테리아입니다. 3번 알보 몬스테리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엽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번 알보 몬스테리아는 5만원이랍니다. 1번 25만원, 2번 8만원, 3번 5만원이랍니다. 알보 몬스테리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미글러리섬, 아우, 남미글러리섬이랍니다. 남미글러리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엽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남미글러리섬, 화이트베인 남미글러리섬 25,000원이랍니다. 얘들 아주 저렴하네요. 엘로우 싱고디움입니다. 엘로우 싱고디움 23,000원이랍니다. 엘로우 싱고디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엘로우 싱고디움 하나하나 잎이 나올 때마다 기대가 되고 어떤 잎이 나올까 이렇게 되어 있는 엘로우 싱고디움 2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클라리네 비움 15,000원이랍니다. 클라리네 비움 15,000원입니다. 클라리네 비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주 클라리네 비움 좋습니다.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옐로우 아단소니입니다. 옐로우 아단소니 이렇게 얘들도 늘 기대가 되는 아이들은
옐로우 아단소니입니다. 옐로우 아단소니 2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민트 아단소니입니다. 민트 아단소니 지금 신협 이렇게 입장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꽃님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트 아단소니 17,000원이랍니다. 팬더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팬더 싱고디움입니다. 팬더 싱고디움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그린 플래시 싱고디움, 그린 플래시 싱고디움 8,000원이랍니다. 그린 플래시 싱고디움. 그리고 가을 정원, 여름부터 시작해서 여름부터 귀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가을 정원을 정말 억세로 이렇게 넓은 정원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또 미니 정원, 작은 정원도 이렇게 한 포기, 두 포기 심으실수도 좋습니다. 팜파스 그라스입니다. 팜파스 그라스. 지금 이 애들, 팜파스 그라스. 지금 꽃님들 심으실 때는 지금 이 정도의 흙이 묻혀져 있으면 좀더 이렇게 높이 심으시는 게 홀도, 뿌리를 깊게 심는 게 홀도 얼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팜파스 그라스 이렇게 포토존이 예쁘게 하실 분들, 넓은 정원, 카페 정원도 더없이 좋습니다. 팜파스 그라스 한개 35,000원, 두 개는 55,000원이랍니다. 한개 3만 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벤트 합니다. 그리고 핑크 물리 10개 10,000원이랍니다. 핑크 물리 이렇게 생긴 아이들 아주 밉습니다. 10개 10,000원이랍니다. 이렇게 얘들을 핑크 물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개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심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런데 핑크 물리는 옆으로 퍼지거나 씨앗이 떨어져서 발아되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딱 심어놓은 그 자리에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고사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씨가 떨어져서 발아되거나 옆으로 퍼져가는 습성이 있거나, 팜파스 그라스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어놓은 그 자리에만 딱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산책로 같은데 아주 포토존하기 좋습니다. 핑크 물리 10개에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흰줄무늬 억새입니다. 흰줄무늬 억새 이렇게 폈다가 이렇게 고동색으로 핀 흰줄무늬 억새는 여름 내내 이렇게 난 같은 느낌을 정원에서 준답니다. 흰줄무늬 억새 10개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리틀버니 스쿠령 제가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넓은 정원도 필요하지만 아주 작은 정원에서 6월달부터 시작해서, 빠르게는 5월달부터 시작해서 늦가을까지 이렇게 피어 있다면 아주 아가야들 작은 손짓하는 것 같이 귀엽습니다. 강력 추천한 아이입니다. 리틀버니 스쿠령 10개 10,000원이랍니다. 리틀버니 스쿠령은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앞질러 키우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린라이트입니다. 그린라이트는 식재 간격, 그린라이트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린라이트는 이렇게 직립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다지오는 이렇게 분수형으로 이렇게 뻗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트 물리, 핑크 물리입니다. 하이트 물리도 심어 놓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트 물리는 다 마감되고 없습니다. 그린라이트는 아주 차분한 연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데 호텔 앞에 가장 많이 심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린라이트 10개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디저트 플레인스는 조금 전에 리틀 버니보다 키가 더 큽니다. 키가 더 크고, 디전트 플런스는 얘들도 6월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꽃이 많이 피는 다순이입니다.
키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6, 70 정도 되고요. 중간 정도 심으셔도 괜찮습니다. 디저트 플레인스 10개 10,000원이랍니다. 다 얼똥되는 아이입니다. 얼룩말을 합니다. 지브라 얼룩말. 이렇게 얼룩말처럼 이렇게 보이는 지브라 얼룩말 4개에 10,000원이랍니다. 지브라 얼룩말 4개에 10,000원입니다. 모닝라이트입니다. 그린라이트하고 다릅니다. 모닝라이트는 약간 흰 줄무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분수용으로 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간 흰 줄무늬가 들어가 있는 모닝라이트 10개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아다지오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분수용으로 이렇게 큽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아다지오는 6월달, 아니 7월달부터 개하기 시작해서 아주 오랫동안 개하는 아이입니다. 아다지오 10개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털샘플이랍니다. 털샘플 처음에는 이렇게 꽃이 핍니다. 얘 털샘플 꽃이랍니다. 그다음에 가을이 되면서는 이렇게 파도 치는 것처럼 이렇게 바람 부는 날 이렇게 보입니다. 털수연플 이 아이들 털수연플 4개에 10,000원이랍니다. 키가 가장 큰 아이는 팜파스 그라스이고요. 그린라이트 흰줄무늬 억새 그리고 모닝라이트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브라도 키가 큽니다. 키가 가장 작은 아이는 리틀버니하고 더저트 프렌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핑크뮬리하고 바늘꽃이랍니다. 바늘꽃 8개에 10,000원이랍니다. 군락으로 심으실 분들 설립도라지도 꽃 한번 피기 시작하면 계속 핀답니다. 설립도라지도 8개에 10,000원이랍니다. 이제 억새들은 이제 마지막 오늘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버들마편초 8개에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은쑥입니다. 은쑥. 은쑥 5개에 10,000원이랍니다. 플로리다 부티 8,000원이랍니다. 플로리다 부티 이 아이 아주 좋습니다. 정글 느낌이 나는 8,000원이랍니다. 나벤더입니다. 나벤더 3,000원이랍니다. 아주 짱짱합니다. 나벤더 정말 짱짱한 아이들 들어왔어요. 나벤더 3,000원이랍니다. 얼똥됩니다. 그리고 허접란 세트 금나비 하이트 24,000원이랍니다. 금나비 하이트 허접란 세트 24,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향기 있습니다. 향기 있고 플로리다 반덤이랍니다. 시원하고 달콤한 향이 납니다. 28,000원이랍니다. 꽃대들을 지금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얘들 다 꽃대들이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대들 다 이렇게 꽃대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최소 두세 개 정도는 세개 이상 꽃이 필것 같습니다. 얘들 세 개, 이렇게 꽃이 많이 피는 아이입니다. 플로리다 반덤 2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골든핑크 이제 3개 남았습니다. 골든핑크 얘들 세 척씩 꽃대 올라올 아이들이랍니다. 그리고 신엽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17,000원이랑입니다. 골든핑크 신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넬입니다. 자넬 향기 있습니다. 향기 있는 자넬 2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히비키 하나 있습니다. 히비키 1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노드게시도 하나 있습니다. 노드게시 하나 있습니다. 12,000원입니다. 그리고 네드돌이랍니다. 네드돌. 네드돌 이렇게 꽃이 핀 네드돌 꽃은 많이 꽃대가 잘 올라오는 아이입니다. 꽃대 올라올 아이, 5대 이상 올라올 아이들, 네두돌,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얘는 정말로 꽃이 다 피면 꽃색이 입이 묻힐 정도로 꽃대가 많은 안타지아 난, 12대 안타지아 난, 2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능수화입니다. 미국 능수화 2,000원씩 하겠습니다. 미국 능수화 2,000원이랍니다. 얼똥됩니다. 박지란, 박지란도 아주 분이 좋은데요. 저렴한 입고되었죠. 박지란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베고니아입니다. 베고니아 노란색, 오렌지색 베고니아
11,000원입니다. 그리고 은방울수선화 묵은둥이입니다. 안전 은방울수선화 묵은둥이. 이렇게. 아주 내년에 척수 많이 올라갈 아이들 은방울수선화 지금 심으실 분들 3개에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꽁의 비름, 이 아이들 3,000원이랍니다. 비름입니다. 애목대 사랑초, 7,000원입니다. 그리고 핑크 향둥 골풀 향기 있습니다. 핑크 향둥 골풀 4개에 10,000원입니다. 청보라 에렌지움, 겨울 정원에서도 이렇게 잎이 있는 청보라 에렌지움, 게아주 3개에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얘가 캘리포니아 싱고디움이랍니다. 16,000원. 아니, 싱고디움이야. 아니라 안시리움. 얘는 오렌지는 솔라랍니다. 솔라. 안시리움 14,000원입니다. 그리고 장미입니다. 노란색. 얘는 빨간색, 진 빨간색. 연핑크색. 얘는 진 핑크색 이렇습니다. 장미 7,000원씩이랍니다. 월동하실 분들. 그리고 만다빌라입니다. 만다빌라. 이렇게 있는 2,000원씩이랍니다. 지금 꽃대 하나 있는데요. 다 꽃대 물려서 올라올 아이들이랍니다. 2,000원씩이랍니다. 월동 안 됩니다. 오, 그리고 안시리움도 월동 안 됩니다. 블루 세이즈 제가 늘 추천한다고 말씀드려요. 향기도 얘는 좋습니다. 블루 세이즈. 꽃이 굉장히 오랫동안 핍니다. 꽃 한번 개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꽃이 핀답니다. 블루 세이즈 8,000원이랍니다. 천국의 계단입니다. 천국의 계단 3,000원이랍니다. 가을 돌아온 물 들어가는 천국의 계단 3,000원입니다. 마타피아입니다. 마타피아 3,000원. 밀레니엄 벨. 핑크 밀레니엄 벨이랍니다. 장미 핑크 밀레니엄 벨 9,000원이랍니다. 얘들은 불꽃 제라늄인데요. 얘들은 약간 오렌지색 불꽃 제라늄 아주 짱짱하고 건강합니다. 얘는 하이트입니다. 얘들 지금 14,000원 정도 할 겁니다. 꽃이 있으면 불꽃 제라늄이랍니다. 하이트 약간 빨간 것 같습니다. 6,000원씩이랍니다. 아주 좋습니다. 바로크 벤자민이랍니다. 곱슬머리, 파마머리, 가로크 벤자민. 다 이렇게, 구구구. 애목대로 이렇게 키우실 분들, 바로크 벤자민. 13,000원이랍니다. 파마머리. 그리고 부겐베리아입니다. 꽃은 내일 발송해드립니다. 부겐베리아. 9,000원씩이랍니다. 월동 안 됩니다. 플렌바고 노지 마당 정원에 있어서 꽃대들 이렇게 천천히 다 올려줄 아이들이랍니다. 플렌바고. 예, 16,000원 정도 가는 아이입니다. 9,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바이올렛이랍니다. 바이올렛. 바이올렛. 5,000원입니다. 그리고 글로시니아 보라. 얘는 빨강인 것 같습니다. 글로시니아 보라 하나 있고 빨강은 두 개인 것 같습니다. 10,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시클라멘이랍니다. 시클라멘. 물바지가 있는 시클라멘 분추수입니다. 11,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골드 피라밋 월동되는 골드 피라밋이랍니다. 4,000원입니다. 엔젤로니아입니다. 엔젤로니아. 엔젤로니아 3,000원이랍니다. 야생화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야생화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화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